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 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순수贤이 그 전체 더회시 강바스 쉬밍과 한판 붙었었는데, 하지만 이 쉬밍이란 놈이 그새 경찰들을 불러서 뒤통수를 친 게 아니겠습니까? 이어 경찰서에서 풀려나온 순수贤이 이 장춘씨로 돌아가면서 전화 한통 했었다는데, 어이 쉬밍이 너 참으로 이 구질구질하게 놀더구나. 어디 깡패 건다들 싸움에 경찰을 불러들여. 너희놈 서서 쉬를 싸는 놈이 맞긴 맞냐? 에? 그러자 쉬밍이 피식 웃었다는데, 샤오샌이 오늘은 너가 갑자기 찾아오니까 내 방법이 없어서 경찰을 쓴 거지. 그래, 우리 이번에는 우리 방식대로 제대로 한 붙어보자. 어떻게 네가 올래? 아니면 내가 갈까? 네, 그 쉬밍도 뭐 흑사회 방식으로 안 되는 거 아닌데. 그러자 순수샌이, 그래? 저번에는 준비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 거였어? 알았다 그럼. 내 이번에는 이 시간을 충분하게 줄게. 3일이다. 3일 뒤에 역시 오늘과 똑같이 내가 너희 더회시로 쳐들어와 줄게. 근데 너 잘 들어둬라. 요번에 또 만약 경찰들한테 고자질 하게 되면 그때는 내 니놈을 쥐도 새도 모르게 보내버리겠다. 사실 순수샌이 생계가 바로 이 방면인데, 그 10대 행동대장들 중에서 절반은 거의 다 킬러들이라고 합니다. 특히 이 중에서 팡팬이라고 나중에도 많이 나오는 킬러인데 이 살인 솜씨가 엄청나거든요. 그러자 쉬밍이 콧방귀를 뀌는 거였답니다. 그러한 쓸데없는 걱정 말고 너 앞가림이나 잘해라. 어이 아그야, 너가 걱정돼서 내 먼저 알려주겠는데 말이다. 내 쉬밍이 더회시에서 책상 한번 딱 치면 200명을 모으는 건 문제도 아니거든. 순수쟤, 너 저번에처럼 20명이 오게 되면 우리 성에도 차지 않을 거니까 올라면 많이 끌고 와라. 네, 그 당시에 이 더회시라는 자그마한 도시에서 200명이 깡패 건다를 끌어모을 수 있다면 거의 뭐 전체 더회시 깡패 건달들이 모두 다 모여든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, 그 쉬밍은 그 정도로 멘트가 있었다고 합니다. 근데 이 순수샌은 어떻죠? 아직은 순수샌이 전체 장춘시가 아니고 요 난관구역이 강바즈잖아. 아직은 전성기가 아니라서 아무리 빡빡 끌어모아봤자 100명밖에 안 되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 100명 대 200명이라 이러한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을 어떻게 진행한다죠? 네,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. 순수샌이 오른팔 팡팬은 다짜고짜 차량을 잡아타고 장춘시 매춘거리로 달렸다고 하는데, 그 매춘거리에는 차에 대해 룸사롱이라고 하나 있었는데, 이 사장은 한 덩치 좋은 아줌마였다는데, 근데 이 덩치 좋은 아줌마와 함께 사는 건달 한 놈이 있었는데, 네, 이게 바로 장춘시 건달 바닥에서 이름 깨나 날린다는 위창하이였다고 합니다. 이 위창하이는 다리 한쪽이 없는 장애인이었었는데, 이놈이 다리에도 이 스토리가 있다고 합니다. 이놈이 흑사회 바닥에서 쌀게다가 그만 상대방 놈한테 다리를 통째로 잘렸다고 하는데, 하지만 이 위창하이라는 놈은 그 잘라진 자신이 다리를 버리기 아까워서 이 자신이 냉동고에다 냉동시켜놨다고 합니다. 혹시라도 나중에 의료기술이 발전되어서 그 얼고 놓은 다리를 다시 붙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였죠. 하지만 그 뒤에 냉동고가 갑자기 정전이 된 걸 몰랐었고 이놈이 다리가 그대로 다 썩었다고 하는데, 그럼 또 웬만해서 버릴만도 하겠는데 이놈은 그래도 그 자신이 다리에다가 밀랍을 발라서 소중하게 보관했다고 합니다. 그것도 혹시라도 나중에 기술이 발전되면 이 다시 회복할 수 있나 해서였죠. 그렇게 위창하이는 다리 한쪽이 없었고 그의 동생인 위창장은 이 눈가리가 한쪽이 없는 외눈가리였다고 하는데, 하여 장춘시 강호 바닥에서 이 두 놈을 장춘알과의 두 괴물 형제라고 불렀다고 하는데, 왜냐면 이 두 형제가 직접 자신이 두 손으로 폭탄을 만들어낼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. 어디서 이러한 기술을 배워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는데 이 폭탄을 만들어서는 숨겨두고 있었다고 하는데, 하여 팡팬이 그러한 위창하이를 찾아갔다고 합니다. 창하야, 우리 순수샤 형님이 그 너희 폭탄을 한 서너 개를 빌려달란다. 내놔라. 그러자 폭탄을 빌려달라고요? 아니 이 폭탄이란 게 어디 빌려주고 돌려받고 뭐 그런 거냐고요? 야 형님, 이 저희 폭탄은 장난이 아닙니다. 근데 그 혹시 어디다 쓰시는지? 네, 만약 이놈이 폭탄으로 어디 경찰서나 법원을 폭파시키면 어쩐답니까? 잡소리 걷어치고 내놓으라면 내놔라. 왜? 네, 경찰들이 찾아온 건 두렵고 이 눈앞이 내 팡팬은 안 무섭니? 이 팡팬은 순수시의 수하의 킬러 조직을 관리하고 있던 행동대장이었었는데, 그
시기까지만 해도 이놈이 손에 이미 대선 명이나 걸러갔다고 하는데. 알겠습니다, 팡팡 형님. 저 잠깐 저 안으로 좀 꺼내 올게요. 그렇게 위창하이가 대가리를 푹 수그리고 이 룸 안으로 들어가는데, 야야 위창하야, 너 잘 들어둬라. 너희 폭탄 중에 짝퉁이 많다던데, 너 혹시라도 짝퉁을 내놓으면 그 폭탄이 안 터져서 우리가 쪽팔리면 네 놈이 모가지는 내가 책임지고 따버린다. 그렇게 위창하이라는 놈이 안방으로 들어가서 폭탄을 찾아오는데 말입니다. 아마마마마마, 이 영감탱이가 정신이 있나? 너 이 폭탄들을 이제껏 우리 침대 밑에다 보관한 거야? 네, 그 위창하이라는 놈이 그새 부부가 자는 침대 밑에다가 보관했던 게 아니겠냐고요. 그 부부의 침대라는 게 어디 잠만 자는 거랍니까? 이 철샤철샤 또 하면서 침대가 흔들흔들 거리다가 터질 수도 있는 게 아니겠냐고요. 그 위창하이와 맨날 함께 자던 부인도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고 합니다. 너희 영감탱이 뒤지겠으면 혼자서 뒤질 것이지 나까지 함께 끌고 가려고 해? 하지만 위창하이라는 놈이 헤헤 거리면서 그 침대를 들어올리는데 말입니다. 아마마마마, 이게 뭐야? 이 쓰레기 같은 게 폭탄이야? 네, 그 위창하이 마누라는 자신이 침대 밑에 있던 폭탄들을 보고는 이 기겁을 하는 거였다는데, 왜냐면 이는 정식으로 만들어진 군용 수류탄도 아니고 그 위창하이라는 놈이 두 손으로 그냥 대충 만든 폭탄이었으니 말입니다. 하지만 위창하이가 얘기하는데, 걱정 말라, 내가 만든 폭탄은 이 안전핀을 뽑아야 터지는 거야. 하지만 그걸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? 네, 그 폭탄들에는 이 위창하이만 알 수 있는 진짜 폭탄과 가짜 폭탄이라는 기호들로 가득 새겨져 있었다고 하는데, 이 그 중에서 이 진짜 폭탄 세 개를 대충 집어다가 그 팡팬을 주자. 이 팡팬도 기겁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너 이놈, 이 주겠으면 포장을 좀 제대로 해서 줘야지. 이게 뭐야? 그냥 이렇게 갖고 가다가 이 차 안에서 툭툭 맞춰서 팡 하고 터지기라도 하면 어쩌라고 그러냐? 네, 이 팡팬은 눈 깜빡 안 하고 사람을 죽이는 냉혈한 킬러라지만 지가 죽는 건 두려워했다는데, 그렇게 폭탄을 이 스펀지로 잘 싸서 아지트로 돌아갔다고 합니다. 그리고 바로 이튿날 짜오산이 집 앞에는 이 차량 한 대가 와서 기다리는데요. 짜오산 거 갑시다. 오늘 결전이 그날인데 생거가 모셔오라고 합니다. 그러자 나도 가야 돼? 네, 이는 모두 다 짜오산 이놈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이놈을 뺄 수가 있겠습니까? 그렇게 짜오산이 어쩔 수가 없어서 이놈들이 차량을 타고 호이셸로 차집으로 갔는데 말입니다. 네, 그 밖에는 이미 거의 100여 명이나 되는 건달 놈들이 모여있는 거였다는데, 이런 야들아, 가자! 우리 가서 그 더호이씨까지 한탕 먹어버리자! 놈들은 아예 대형 버스 3대를 빌려다가 100여 명이 부하들을 태우고 이 연장들까지 싹 다 챙겨갖고 출발을 했었다고 하는데, 물론 제일 앞에는 벤츠 한 대가 대가리를 서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짜오산, 순스샌, 황팬 이렇게 3명이 타고 있었다고 하는데, 근데 야야! 저 위창하이 폭탄들을 잘 포장한 거 맞니? 에? 그 설마 가다가 차 안에서 폭파하는 거 아니겠지? 뭐? 폭탄? 폭탄이란 얘기를 듣자 이 짜오산이 기겁을 하는 거였다는데, 아니 이 폭탄이 터지면 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겠습니까? 이러한 대형 사고 현장에 짜오산이 함께 하려 하겠습니까? 짜오산이 혼자서 뭔가 꼼지락꼼지락 거리더니 한참 있다가 삐리리 삐리리 전화가 오네요. 왜? 뭐? 내 아버지가 차에 치였다고 많이 다쳤니? 알았다! 내 금방 갈게! 이 짜오산이 이 매우 급급해하는 거였다는데, 생거! 아이, 금방 들었다시피 내 아버지가 차에 치였다는데 저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러자 뭐야? 이렇게도 우연하게 우리가 출발하니 사고 난다니? 그 혹시 왕자가 너네 부친을 친 거 아니야? 앞좌석에 앉아있던 팡팬이 이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거였다는데, 네, 이는 딱 들어봐도 짜오산 이놈이 핑계를 대고 빠지려는 수작이 아니겠냐고요. 물론 순스샌도 알고 있었지만, 그래요 짜오산 그 빨리 돌아가서 부친이 일을 보셔요. 우리가 그 쉬밍을 다 까고 난 뒤에 찾아가서 병문화 할게요. 순스샌은 의리 큰 형님이었었고 이 마음이 엄청 넓은 거예요. 그렇게 순스샌은 짜오산을 내
내려주고 나머지 놈들만 출발했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때 쉬밍 측은 어떠했을까요? 네, 그 쉬밍이 아지트 앞에는 글쎄 역시나 200명이나 되는 건단 놈들이 모여들었다고 하는데 위수시가 별로 크지는 않았지만 이곳은 쉬밍을 대가리로 세우고 이 건단들끼리 똘똘 뭉쳤으니 말입니다. 여보세요 양서장님 하하하 네, 쉬밍입니다. 쉬밍은 이 경찰서장한테 전화를 했었다고 하는데 오늘 오후 12시부터 이 1시까지 혹시라도 신고가 들어와도 한 30분 정도 뒤늦게 출발해 주세요. 네, 그 장춘의 피라미드들이 또 찾아와서 제가 요번에 손 좀 봐주려고요. 그 시대는 참으로 더럽죠. 깡패 건단 놈이 감히 경찰을 보고 자기네가 한판 뜰 거니까 이 상관 말라고 명령지를 해대다니. 야들아, 그 우리 차량들을 여기 앞에다 쫙 세워라. 저 장춘의 것들이 오게 되면 기세부터 먼저 꺾이고 도망쳐버리게 말이다. 만약 순수생이 진짜 쉬밍이 말대로 이 200명이 기세에 눌리워서 도망간다면 그게 제일 좋겠죠. 쉬밍이 자신이 멘즈도 챙길 수 있고 이 큰 사건을 피할 수도 있었으니 말입니다. 하지만 이때 놈들이다! 놈들이 옵니다! 저 멀리서 이 부하 놈들이 막 달려오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였다는데 이 대형 버스 3대와 이 벤츠 한 대가 처음 도착을 하였다고 합니다. 대형 버스 3대라. 그래봤자 뭐 100여 명밖에 안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어이, 이 장충에서 온 피라미드라 봤냐? 에이, 우리 200명의 건다들을 봤냐고? 이래도 어떻게 계속 한번 해보겠니? 그 쉬밍이 부하 200명은 이미 다들 산탄총의 권총들을 챙겨갖고 이 줄을 쫙 서 있는데요. 네, 이러한 기세, 이러한 무기 장비들이라면 이 보통 깡패 조직이라면 찔 얼고 돌아갈만 했겠는데. 하지만 이 차 안에서 순수샌이 얘기하는데 황패나 저것도 알겠다. 가서 그 폭탄 맛을 보여줘라. 근데 저 곁에 사람들이 없는 쪽에다 뿌려라. 순수샌도 역시나 방법이 없어서 이 폭탄을 쓰려 했었는데 하지만 역시나 그도 일이 커지는 걸 피하기 위해서 이 겁이나 주려고 하라는데 말입니다. 근데 이미 사람을 6명이나 골로 보낸 팡펜이 그딴 거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? 벤츠에서 내리는 팡펜은 다짜고짜 안전핀을 딸깍하고 뽑아버리는데 야들아 얘다 서프라이즈다! 네, 그 팡펜 이놈이 글쎄 다짜고짜 정중앙에다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여있는 데다가 확 던져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뭐야 저놈 저거? 뭐 똥단지 같은 거 여기다 던지는 거지? 와! 그지야 발견한 놈들이 이 다짜고짜 뒤로 물러서면서 납작 엎드렸다고 하는데 쾅 하는 폭파 소리가 울려 퍼지자 뭐야? 그 제일 앞에서 이 기세 등등하게 서있던 쉬밍이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 뭐냐고? 에이 얘따 너도 한번 먹어봐라. 네, 그 황팬이 글쎄 요번에 제일 앞에 있는 놈들한테 폭탄을 휙 던져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 폭탄은요 전문적으로 만든 수류탄이 아니었으니 이 생긴 건 대충 이러했다는데 와 이거 뭐 여부가 있겠습니까? 튀어라 야들아! 그 쉬밍이 제일 먼저 앞장서서 냅다 도망을 치는 거였다는데 유파파 다다다 그 순수세 일당들이 이 총을 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. 네, 하지만 정작 사람은 안 맞추고 이 놈들 발 밑에다 대고 당당당 하고 날려댔다고 하는데 이게 만약 조회나 일당이 아바아바였었으면 어떻겠습니까? 이러한 대규모 작전에 대여섯 명을 죽여버려야 조회나 일당이 멘즈가 서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순수세 일당은 다들 하늘이 아니면 땅바닥을 향해서 쏴대서 결국 죽은 사람은 없었고 이 폭탄이 중상을 입은 놈만 몇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. 이게 바로 하얼빈과 이 다른 지역의 흑사회 깡패들이 차이점인데 그 하얼빈처럼 어마무시한 곳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? 결국 이번에 대난투는 쉬밍 측에 4명이 부상자만 빼고 다들 괜찮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놈들이 다 도망가자 이 순수세 일당들도 다들 철수하려는데 말입니다. 아야야야야 저게 뭐야? 저거 저 놈들 차량 맞지? 그 길 옆에는 글쎄 삐까뻣쩍거리는 백색이 캐딜락 차량이 서 있는데 네, 이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 중국에서 매우 적었던 고가의 차량인데 센 거! 잠깐만요
저는 저 차량을 타고 움직일게요. 황팬이 그시 혼자서 그 캐딜락 차량을 잡아타고 떠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사실 이때 저 멀리서 두 쌍이 눈동자가 이 모든 걸 관찰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슈밍 형님의 저놈이 지금 형님이 차량을 몰고 가는데요. 우리 저거 막아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그건 바로 우태즈와 슈밍이 었었는데 이 둘은 아까 냅다 도망쳐서 이 산 속에 웅크리고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. 그 자신들이 최고가 차량을 황팬이 끌고 가자 이 우태즈가 발을 동동 구르는 거였다는데 하지만 놔둬라 이놈아 너 저놈 모르냐? 에이? 저거 아까 그 폭탄을 던지던 그놈이잖아 저런 사람을 무조건 죽이겠다는 미친놈과 같으냐 하겠니? 네, 이 더회시의 강바즈라는 놈이 그새 자신이 차량을 몰고 가는데 이 직소리도 못 냈다고 하는데 그렇게 준수생 일당이 차량이 장춘시로 향하는데 이 삘릴리 전화가 오는데요. 어, 슈밍이구나. 슈밍아, 도망을 왜 가니? 에이, 쫄렸냐? 그러자 저쪽에서도 슈밍이 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데 왜 도망가냐고? 에이, 왜 도망가냐고? 아니, 우리가 뭐 일본 괴뢰 침략자들이야? 이 내려오자마자 폭탄을 훅훅 던져버리게? 너 대체 사람 얼마나 두기셈이야? 그러자 순수셈이 피시 웃었다는데 잡소리 걷어치우고 너 진 거 인정하니 못하니? 너 만약 못하겠다면 어디 한 다시 붙던가? 어떻게 우리 지금 유턴 할까? 네, 그제야 이 슈밍은 그 순수셈이 상대가 안 된다는 건 느꼈다는데 그건 그렇고 그 내 캐딜락 차량은 어떡할 건데? 너희네 뭐 날강도야? 그러자 순수셈이 통쾌하게 웃어댔다는데 슈밍아 두 나라가 서로 전쟁해도 이 전쟁 배상금이란 게 있지 그 차량 딱 봐도 중고로 팔아도 한 30만 위에는 될 것 같은데 찾아가겠으면 오라 그리고 우리 짜오쌍한테서 빼앗은 10만 위엔까지 합해서 40만 위엔을 갖고 말이다. 그러면 이 슈밍은 가야 할까요? 네, 이 차량은 둘째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만약 이렇게 끝난다면 슈밍이 강호에서의 멘즈가 뭐가 되겠습니까? 깡패 건다들끼리 한판 붙었는데 슈밍이 차량을 빼앗기고 직소리도 못 냈다 라면 그냥 끝이겠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요번 일은 마무리를 지어야 했었으니 이 슈밍은 이게 홍문연인 걸 알면서도 찾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. 네, 이 슈밍은 딱 7명만 데리고 그 적진이 장춘시 순수시에 나와 바디로 찾아갔는데 말입니다. 근데 어라이 뭐야? 이놈들 고작 3명이야? 네, 정작 그 순수셰는 다른 부하들도 필요 없이 쩌쌍과 황패 이렇게 3명밖에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에 비하면 이 7명이나 데려온 슈밍이 더더욱 부끄럽겠는데 어서 오셔 슈밍꺼 장춘시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. 그 순수셈이 그새 먼저 다가와서 환하게 웃으면서 악수를 청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그 순수셈은 이 개선 장군 마냥 센 척하며 분위기를 잡아도 되는 판인데 말입니다. 자, 앉아요. 야들아, 차를 올려라. 그러자, 그 돈가방 이리 가져오라. 슈밍이 얘기하자 이 부하놈들이 커다란 돈가방을 내놓는 거였다는데 여기 약속한 40만 위엔이요. 순수셈 거 전에 내가 생각이 짧았어 그 슈밍이 난처해하는 거였다는데 필경 자신은 싸움에서 졌었고 이 상대가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 말입니다. 여 순수셈이 얘기하는데 슈밍 거 우리 건달이란 게 뭡니까? 이 서로 티격태격 싸우면서 다 친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? 또한 슈밍 거는 더회시 내는 장춘시 알고 보면 다 길림성 안에 한 집 식구인데 일합시다. 이 돈은 다시 가져가시고 슈밍꺼의 캐딜락 차량 지금 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. 그냥 뭐 끌고 가셔도 좋습니다. 뭐? 그러자 슈밍이 이 너무나도 놀래서 멍해졌다는데 아니 이게 뭐지? 모르는 사람이 봤으면 이 슈밍이 싸움에서 이겼는가 하겠는데요. 이야말로 순수셈이 그 바다처럼 넓은 그릇이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슈밍이 그 순수셈이 두 손을 와락 잡으면서 이 울먹울먹 했다는데 순수셈 형님 내 전에는 형님이 싸움 실력에 반했었는데 형님이 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도 화끈하군요. 형님 우리 더호의 씨의 형제들 형님 받아두세요.
근로자의 곁에서 구경하던 짜오산이 혀를 끌끌 찼다고 합니다. 아, 강호라는 걸 이렇게 놀아야 되는구나 라고요. 이 짜오산은 순스샌을 따라다니면서 강호의 걸 많이 배웠었는데 그렇게 순스샌은 자신이 어마어마한 그릇으로 그 더회시 쉬밍을 끌어안고 이 전체 더회시 건달 힘을 손에 꽉 넣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렇게 잘 나가는 순스샌 일당한테 대놓고 도전장을 내민 놈이 하나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대체 이건 누구였었고 또 어떠한 걸걸한 건달 이야기가 펼쳐질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알림 설정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지!